머리는 내일 꼭 감는다고 약속을 하시죠 하는데 무슨 머리 감는 걸 시청자 여러분은 약속을 받아요. 아 진짜 가오상하네. 아 제가 무슨 맨날 머리 안 감는 사람인 줄 알겠네요. 진짜 하루에 머리 안 감았다고 사람을 그냥 죽이네. 무슨 대국민에게 약속을 해.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수치스러워요 진짜. 알겠어요. 약속 드릴게요. 대국민한테. 아 내가 무슨 또 이런 일은 처음이네. 머리 안 감은 거 돈나 티 난다 하는데 어쩌라고. 내 머리 내가 안 감아서 어쩌긴데 네가 뭔데 내 방송 처음 와가지고 네가 뭔데 내 방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는데 머리 안 감은 거 티 나. 예, 오늘도 정말 일들이 많았습니다. 대통령의 긴급한 기자회견, 그 사과문 발표 놀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대국민께 선사하겠습니다. 선사. 저 도안은 대국민들에게 내일 꼭 머리를 감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 제가 잘못한 것은 오늘 머리를 감지 않았습니다. 시청자들을 우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. 왜냐면 제가 머리를 감지 않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냄새를 풍길 수 있다는 점을 몰랐습니다. 역캠 중에 나 하나쯤은 머리를 안 감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여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만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오늘로써 선사하겠습니다. 내일부터 머리를 자주 감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뚱뚱. 아, 이런 호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. 고맙습니다. 내일부터 정말 머리 잘 감을게요. 고맙습니다. 조금씩